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보면요. 크래프톤과 SK바이오사이언스, 대동, 두산퓨얼셀, 흥구석유 이렇게 5가지 주셨고요.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유진테크, 파인엠텍, 오로스테크놀로지, 랩지노믹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이 리스트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자, 유튜브 저희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지금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스마트폰 꺼내셔서 바로 확인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공개될 겁니다. 여기에 입장을 하셔서 함께 공유를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 이태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이 크래프톤을 주셨는데, 자, 지금 뭐 유튜브에서 크래프톤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게 됐네요. 예, 크래프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게임 개발 관련된 서비스 업체이기도 하고요. 네. 또 대표적인 게임이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좀 있기는 한데, 사실상 그 3분기 때는 굉장히 좀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였냐면, 배틀그라운드의 그 수익 창출원이 좀 큰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크래프톤이 좀 더 좋아지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지스타에서도 뭐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인가? 뭐 이거랑 그, 네, 프로젝트 인 그, GOI라고 있습니다. 신작 두 개를 좀 공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좀 더 유효할 수는 있긴 한데, 이 모멘텀보다 좀 더 나온 모멘텀이 동사가 그 산하 12개 스튜디오로부터 이제 앞으로 3년간 32개 이상의 신작 게임을 좀 프로젝트를 좀 준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3년간 그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좀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견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블랙 버짓 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진짜 실제 출시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모멘텀이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과거에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칼리스터 프로토콜이라고 했던 그 콘솔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 완전 그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다 해소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크래프톤에 대한 앞으로의 신작 기대감들 한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크래프톤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원 전문가님의 여섯 번째는 뭐죠? 네,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 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정 장비죠. 이 증착 장비, 반도체 증착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이제 기대에는 조금은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지만, 4분기를 우리가 준비하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종목에도 비해도 굉장히 좀 과감하게 좀 올라왔었고, 밀리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은 이런 흐름들을 조금 봤었을 때,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양봉으로 좀 전환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하락을 좀 멈춘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전 고점 부근이 이제 5만 5천 원까지 아직도 뭐 이 자리가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본다고 하면 4분기 때까지 이제 실적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P1 공장, P3 공장 이런
이런 투자로 인해서 매출이 또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예상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의 DRAM 투자라든지 그리고 신장비에 대한 테스트 이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좀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이제 3D DRAM 관련 장비에서도 성과가 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이제 유진테크에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기에는 조금 밀린 측면이 조금 이제 멈췄다가 4분기를 향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쉴 때 진입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테크 쉬어갈 때 좀 담아가는 전략 소개해 주셨고요. 자, 한종민 소장님께 질문 아까 크래프톤을 얘기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궁금증이 진짜 많으시네요. 장미님이나 레몬트리님이 반 소장님이 생각하는 크래프톤의 목표가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목표가가 여기저기서 다 들쭉날쭉 굉장히 편차가 심해서 반 소장님의 생각이 궁금하시답니다. 일단 저는 23만 원까지 먼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23만 원은 뭐 급상승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25만 원까지도 열려있으니까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그러면. 네, 즉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네.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당장 매수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계속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뭐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업체인데 3분기 때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뭐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를 했는데 이게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네. 기존에 노바백스와 그 위탁 생산 그 사업을 좀 종료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정산금이 들어오면서 실적이 좋아진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실적이 이제 앞으로는 좀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새로운 모멘텀이 나왔을 때 그때는 좀 분할 매매 관점으로 계속 좀 모아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CDC 방문단이 본사에 좀 방문을 했습니다. 본사에 방문을 했는데 백신 자급화 협력 방안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쪽에 좀 굉장히 많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그러한 방문의 경우에는 앞으로 아프리카 쪽에 그 프로젝트 사업을 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계속 아프리카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뭐든지 어쨌든 간에 뭐 지금은 동사의 경우에는 노바백스에 대한 그 종료로 인해서 4분기 때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고 새로운 모멘텀 때는 그때는 접근을 해보셔도 굉장히 좀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한번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태권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파인엠텍입니다. 파인엠텍. 네, 파인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부품,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 이제 뭐 애플도 마찬가지였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었죠. 장 초반에 이제 소비 이런 약화로 인해서 이제 휴대폰 판매량이 조금씩 이제 지난번보다는 조금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런 흐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장 초반하고 이제 시판되고 출시된 이후보다는 지금 점진적으로 이제 물량을 좀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폴드볼 이제 라인업을 조금은 이제 싼 이제 보급형 라인업까지 좀 추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이제 이 파인엠텍도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이제 이 OLED 쪽도 삼성전자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이제 이재용 이제 삼성전자 회장도 또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경각심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파인엠텍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미 또 중화권 같은 경우 뭐 오포나 비보 이런 기업들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기업들도 폴더블 라인업들을 좀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반도가 하면 파인엠텍은 수혜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인엠텍까지 소개를 들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종목은 대동이고요. 대동. 이 대동은 뭐 잘 아시겠지만 농슬라로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겠는데 3분기 때 영업이익이 그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고 그 반면에 이제 경쟁 업체인 TI
TYM보다는 훨씬 더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네.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판매 제품 확대에 따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북미 그 판촉 강화에 따른 그 내용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그 매출과 수익성을 3분기 때 그 견인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금 대동의 경우에는 북미 쪽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자율 작업 농기계 그리고 정밀 농업 플랫폼 등의 미래 사업 콘텐츠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뭐 국내보다도 내년에 이제 국외 쪽의 시장 확대를 좀 크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합니다. 그만큼 앞으로에 대해서는 뭐 국내 쪽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에 그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굉장히 좀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오히려 지금 저는 좀 매수 포인트로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15,800원 부근 때 그 두터운 저항대가 있기는 합니다. 두터운 저항대가 있는데 거기 부분에 차익실현이 나와줄 가능성을 좀 두시고 지금은 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동 한번 매수 타이밍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계측 장비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공정 장비, 이 노광 장비에 사용되는 그런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무엇보다 실적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로 좀 전환이 되는 이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점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계측 장비,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KL사가 독점으로 좀 공급했던, 독점했던 이런 상황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좀 국산화에 성공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매출은 삼성전자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전공정이라든지 후공정, 뭐 그리고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트폴리오가 추가되면서 좀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2인치 오버레이 장비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개발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장비들이 올 하반기부터 또 이제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적자였던 이런 부분들이 흑자로 전환되는 올해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내년에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땡! 알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반소장님의 종목 두산 퓨얼셀을 가져오셨는데 역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언님께서 두산 퓨얼셀은 이제 수소가 최근에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데 두산 퓨얼셀을 지금 매수해도 괜찮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예, 저 사실 뭐 엄청난 급등을 위해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네. 그 일부 좀 상승에 대한 제한은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10% 정도는 그 보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두산 퓨얼셀의 경우에는 뭐 수소 전지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좋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올해의 경우에는 그 수소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못 받았거든요. 그쵸. 최근에 지금 부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은 그걸 떠나서 그 동사의 경우에는 그 3분기 영업이 흑자 전환을 일단 먼저 성공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내년부터 진행되는 청정수소 발전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수소 터빈과 수소 엔진 등의 그 프로젝트만 좀 입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동사가 현재 연료 전지에 수소를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좀 상용화해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나중에는 좀 입찰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그 외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한국과 일본의 수소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여기서 좀 포인트가 있는 것은 일본 쪽에 가장 많은 수소와 특허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는 아직까지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좀 성장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을 봤을 때는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일부 이 모멘텀을 통해서 올라가기에는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일단은 한 10% 정도까지만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좋습니다. 두산 퓨얼셀 가온님 잘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이태건 장관님의 종목입니다. 네, 랩지노믹스입니다. 랩지노믹스. 네. 랩지노믹스가 벌써 이제 6거래일 동안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쌍바닥을 그리면서 지금 수세가 그리고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유전자 분석 사업이 계속 성장하면서 이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암 진단부터 이제 헬스케어까지 이런 솔루션까지 계속해서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8월에 이제 QDX 클리어 랩이죠. 인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3분기부터는 이제 실적이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시간이 될 거다라고 일전에도 좀 한번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게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나타나고 있는 걸로 또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자회사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죠. 업종이죠. 의류 AI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사업성을 자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이런 데이터라든지 건강검진 서비스 같은 경우도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만큼 앞으로 향후 흐름들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랩지노믹스 최근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도 지켜보겠고요. 자, 이번에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은 흥구석유고요. 흥구석유? 이 기업의 경우에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석유류 그 도소매 판매 업체입니다. 근데 사실 그 유가의 상승분에 따른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점으로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유가 하락에 따른 그 굉장히 좀 조정 흐름들을 강하게 보여줬는데 지금은 뭐 유가 상승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또 밤 사이에는 또 유가가 또 일부 좀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을 계속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26일 지금 이슈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OPEC 플러스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서 추가 감산 가능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미국 쪽에서는 감산 가능성이 없으면은 없을 가능성도 뭐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우디는 감산 가능성을 더 연장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에 따른 커트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만약에 상승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90 이상 넘어가게 된다 한다면 그 초반으로 되게 된다면 그거를 기준으로 잡고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흥구석유 트레이딩 관점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인데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장투미주님은 관심이 많다. 이거 매수를 하고 싶은데 네. 매수 가격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지 분석이 매우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 계속 이제 계단식으로 지금 상승이 되고 있고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IP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반도체 설계 IP를 전문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이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런 AI에 관련된 이제 투자들이 계속해서 좀 지속할 가능성이 좀 높고 이미 발표도 그렇게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15,000원 밑에서부터 지금 한 19,000원 선까지 꾸준히 조금 올라왔지만 지금 자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반도체 업황이 혹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그리고
이런 AI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좋아진다고 하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더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뭐 지금 자리에서 뭐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지만 그래도 적어도 2만 2, 3천 원 이상까지는 매도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 기술을 좀 기반으로 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타 경쟁사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까지 함께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만 딱 골라주시고 마무리해보면 되겠습니다. 반 소장님 어떤 종목 고르실 겁니까? 네, 마지막 종목이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소개해주셨고 이태원 전문가님요? 마지막 종목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좋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흥구석유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가지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